네. 오늘 주식시장은 꽤 기분 좋게 마감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박 차장님? 네. 아,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네, 32포인트. 어제 31포인트 올랐는데 예. 오늘 32포인트. 코스닥은 어제 7포인트 올랐는데 오늘은 6포인트. 그래서 꽤나 강한 상승세를 이틀 연장 보이다 보니까 네. 분위기는 참 좋았고요. 외국인이 어제도 꽤 많이 샀었는데 네. 오늘도 주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5,148억, 기관이 4,786억, 둘이 합쳐서 거의 1조 가까이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시작하자마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피를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줬어요. 중국과 미국이 악수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7시 정도에 갑자기 뭐 그 전에 이제 미국 증시는 타결이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런 뉴스는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반도체. 어제 그제에 이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2% 이상 급등했거든요. 뭐 AMD가 뭐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마이크론 뭐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 예.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또 크게 상승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또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좀 가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경기 좋아질 거다. 그렇죠. 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주들도 엄청 좋았고요. 무역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니까 소비주들도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다우랑 S&P 나스닥은 0.8% 올랐거든요. 보면 기술주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쪽은 또 별로 안 좋았어요. 무역 협상이랑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거든요. 내수주거나 뭐 관계 없거나. 그렇죠.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반독점 네.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은 어제 한 2%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수는 조금 제한적이었고 무역 협상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7시경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아침 7시?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 네네. 그러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달러 인덱스가요. 7시 10분경에 분봉으로 보면 급락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네. 크게 하락을 하게 되죠. 뭐 어떤 의미인지 제가 뭐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가 전저점을 깨고 굉장히 하락을 했다.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FOMC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이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좀 움직인다라는 뭐 분위기 보면 채권 금리도 올랐고 채권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채권의 메리트, 안전 자산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채권의 메리트가 좀 떨어졌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다라는 것은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현금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네. 위험자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게 사실 미국 증시만 신고가를 갔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로의 자금 이동,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 이거였는데 불안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좀 반대급부가 나왔다. 무역 협상이 잘 된다라는 소식에 그러면 많이 빠진 거 사야지 무역 협상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화가요 무려 15원이 하락했습니다. 오 환율이 네. 1,171원. 예. 어제도 뭐 한 7원 이렇게 빠져서 떨어졌죠. 많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뭐 맥락상 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좋아지면 경기 좋아질 거니까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은 이머징 주식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또 이머징 시장들은 환율은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또 올라가고. 다 맥락은 맞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정말 이렇게 합의하고 악수하고 안 싸우기로 한 거 맞냐? 그쵸. 이거 하나 남았는데 백악관에서 원래 같았으면 왜 주저했냐면 원래는 블룸버그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예. 전 세계 넘버원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해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 기자 그렇죠 미스터 트럼프 자기가 무언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백악관에서는 어제까지는 확인을 거부했거든요.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기자들이 백악관에
이런 이런 소문이 있다. 네. 타결됐다라는 소문이 있다. 트럼프가 서명했냐? 라고 했을 때 백악관은 아니다라고 부정한 게 아니라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주기를. 그래서 중국도 별 얘기가 없고 그래서 좀 뭐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합의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발표하기 없기 그것도 뭐 서로 김 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없기 이로 둘이 합의했나? 일단은 만나서 해야 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았고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딜에 가까워오고 있다. 예. 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게 있으면 마지막까지도 줄다리기를 하겠죠. 제일 안 풀리는 큰 거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는 것일 것이고.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중국은 이거를 그 법제화하자. 미국은 중국한테 법제화하자는 거였고 명문화하자라는 거였는데 중국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이거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바라는 것은 관세 다 없던 걸로 해라. 네. 그거였는데 그럼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해?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정확히 뭐 가지고 싸우고 뭐가 마지막에 걸려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1단계 합의 서명이라고 1단계라고 붙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몇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랑 이제 관세 가지고만 하고 이제 관세랑 농산물을 얼마 살 것이냐. 예.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니 그렇죠. 지적재산권이니 자국업체에 대한 그 보조금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남아 있다. 그렇죠. 3단계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지금 1단계 주제는 그러면 관세? 그렇죠. 그 지금 당장 있을 12월 달에 관세. 그거 근데 왜 서로 부과하면서 싸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7월 달에 파기가 8월 달에 파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가 나서 9월 달에 바로 추가 관세 하겠다고 추가 관세 매기고 뭐가 파기됐었죠? 뭘 그 서로 뭘 합의하려다가 무역 협상이 그때 무언가 한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뒤집어 버렸습니다. 안 한다 너희랑. 그 무언가가 뭐냐는 협상이 잘 안 된 거겠죠. 이제 거의 구체적인 단계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어요라고 공개 안 했습니다. 서로 지금 한 번 더 잡은 멱살은 푸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둘이 쟤들 근데 왜 뭐 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 합의를 봤다면 뭐지? 라고 하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워낙 단계로 그냥 싸우는 것만 계속 중계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걱정했던 왜 싸우는지야 대충 짐작은 가고 리스트는 있고 그러나 네. 지금 가장 핫한 게 뭔지는 둘밖에 모르고 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너무 요란스럽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요란스러웠으니까 그 소란스러움이 좀 가시는 것 자체가 호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15일에 관세 추가로 한다는 거는 안 먹일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박재영 처장님한테 만두를 두 접시 고기랑 고기만두 갈비만두 갈비였나요? 아직 확인은 안 돼서 주말에 저는 트럼프의 트윗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지금 생각하면 양쪽 다 합의를 보는 게 좋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입처가 좀 필요하고 미국은 지금 제조업 딴 건 다 좋은데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제조업 고용이 안 좋으면 재선에 좀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뭘 합의했는지는 모르지만 합의한 것 같으니까 일단 좋다. 네.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뉴스였던 그건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뭐 그럼 무척이 쉬는 주말 동안 뭐 나오겠죠. ECB가 금리를 동결했네요. 이번 주에 다섯 가지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FOMC와 네. 함께 ECB 오늘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첫 주재하는 회의였거든요. 예. 별건 없었어요 사실.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동결했고요. 기준금리 0%, 예금금리 마이너스 0.5%, 한계대출금리 0.25%. 네. 저번 달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산 매입 200억 유로 지속했고요. 양적 완화.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기준금리 0%면 제로금리니까 그런 건데 네.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5, 한계대출금리는 플러스 0.25 그런 건 그냥 무시하고 안 그냥 외워두면 돼요. 그냥 제로금리 맞겠거니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네. 뭐 어떤 게 뭐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은 마이너스 금리
대출금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기업 간 단기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은행 가서 내가 돈을 맡기면 0.5%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하는 그런 이제 단기 금리. 중앙은행하고 그렇죠. 저 시중은행들 사이에. 요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그냥 0%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그리고 2020년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를 1.2%에서 1.1%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어둡다 이 동네는. 안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몇몇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 PMI 이런 것들이 뭐 독일이 막 42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전망치는 좀 뭐 개선이 되고 있는 추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럽은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회원국의 재정 정책을 유도하는 그래서 뭐 네덜란드라든지 지금 좀 먹고 살만한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들한테 너희 재정 정책에 써야 된다. 국채 발행해서 돈 풀어라. 그렇죠. 너희 재정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예. 경기 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유도를 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전 이제 총재와 다르다 자기는 본인은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다 현명한 부엉이다 본인이 본인 보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아, 그 부엉이다 뭐, 그럼 알겠는데 현명한 부엉이라 그거. 네 그래서 뭐 시장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떤 이제 뭐 보고 자료나 이제 기사들을 찾아봐도 부엉이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미네르바 부엉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네르바 부엉. 그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거 저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 잘 이제 관찰하면서 뭐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20 총재들이랑 좀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본인 입에서 나왔다니까 좀 깜짝스럽네요. 사람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피할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스스로를 과감하게 칭찬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유럽은 그럼 계속 이랑 전향 이런 것이고 또 어떤 네. 뉴스 있었어요? 오늘 또 중요한 게 영국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이제 좀 중요한 건데 네. 이것도 사실 예상대로 잘 흘러갔어요. 보수당이 출구조사 결과 368석 과반이 326석이거든요. 예, 과반 넘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상이 과반을 넘으면 영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렉시트를 하는 겁니다. 한다고는 했잖아요, 원래부터 네. 몇 년 그런데 전부터. 그런데 예.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 정치라고 해가지고 보수당도 과반이 안 되고 노동당도 과반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보수당이 286석이고 노동당이 276석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군소 정당들 해가지고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계속 무효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당이 과반을 넘으면 브렉시트 하는 거고 노동당이나 그 측근들이 과반을 넘으면 못 하는 거고 못 할 수도 있고 재투표 국민투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노동당이 아니, 그 보수당이 잡았다. 네. 이렇게 되면 일정은 10여 그러니까 존슨 총리의 계획대로라면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24일 네. 전에 의회 통과시키고 브렉시트 그냥 하는 거다. 하원, 네, 통과시키고 1월 말에 브렉시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EU와 무역 협의를 체결을 해야겠죠. 그렇게 사실 근데 이게 더 깔끔해요. 브렉시트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미 다 준비는 다 했을 겁니다. 벌써 4년 지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브렉시트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계획을 짤 수 없는 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제는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다. 깔끔하게. 의회 의석 구도라면.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이것을 반영해서 파운드화가 계속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게 뭐 영국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데 파운드화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보수당이 뭐 여론조사에서도 뭐 좀 이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파운드화는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한 거죠, 그건. 여기가 저 아일랜드의 국경을 무슨 하드보더가 맞습니다. 되면 안 되네. 이것 때문에 우리 못 나가네.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네. 이거는 이제 관계 없어졌어요. 이게 백스탑이라고 해서 백스탑을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말고 새로운 안을 10월 달에 네. EU한테
제출을 해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무역 뭐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그럼 아일랜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3년마다 자기네들이 결정을 3년인지 5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3년마다 3년이나 5년마다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게 투표를 해서 이거 유지할 거면 계속하고 아니면 거기서 뭐 다시 다른 것들을 뭐 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닐 수도 있다. 3년마다 한 번씩 아일랜드에 이거 유지하겠다. 그 무역의 통로. 아일랜드가 무역의 통로가 되는데 그걸 예. 유지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가지고 또 말썽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3년 뒤의 문제고 이거를 하드로 할지 소프트로 할지는 일단 금거놓고 합의는 시켜놓고 3년마다 다시 한번 보자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참 영국도 지나가는 거 보면 다양한 상황력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뉴스는 요기요라고 하는 곳이 배달 앱인데 배달의 민족이 이쪽에 피인수 됐어요? 네. 1등이 배달의 민족이고 네. 2등이 요기요인데 2등이 1등을 사갔습니다. 2등이 1등을 사갔으면 둘이 한 집 됐다는 건데 네. 지금 2등인 요기요는 대주주가 지금 외국인들이죠? 네.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딜리버리 히어로? 네. DH라고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기인데 배달의 민족을 샀습니다. 무려 40억 달러. 4조 원 5천억. 네. 4조 5천억 좀 4조 7,500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투자했던 분들은 그 돈을 나눠 갖는 거네요. 그렇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건데.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 합병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이거 ST로드에서 닥터 자르트 사 갔거든요. 네. 그것도 한 몇 조에 팔렸는데. 이게 4조나 됐다니 대단. 이런 게 들어오면 환율에도 영향 주겠어요. 이 정도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흔해지니까. 제가 사실 이런 M&A 쪽에 있지 않아서 진짜 현금으로 이렇게 줄까요? 아니 40억 달러 들고 와서 네. 우리 돈으로 원화로 환전한 후에 네. 환전한 후에 그 원화를 통장으로 꽂아줘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M&A 있으면 외환 시장에서는 네. 얘네들이 주렁. 이거 환전 언제 하는지. 예, 그거들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저도 이제 기사로만 접해서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못 봤거든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DH랑 우아한 형제들이랑 네. 배달의 민족을 세운 회사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랑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시아 진출을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50대 50 지분해서 우아 DH 아시아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지분의 87%를 그쪽으로 넘기는데 50대 50 합작 지분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 받는 거 다시 재투자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배달 앱을 싱가포르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또 그쪽 사업하겠다. 네. 아시아 쪽에. 이러면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은 다 이제 한 회사가 다 먹는.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합작법이긴 한데 배달 민족을 살려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배달 민족이 계속 경영을 하고. 그러니까. 지분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해외 나갈 때는 이제 합작해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배달통 다 남아 있는 거죠. 다 있는데 네. 그게 결국은 다 주인으로 올라가면 하나인 네. 한 회사가 운영하는 그렇죠. 그 말은 셋이 수수료 내려주겠습니다. 경쟁은 이제 안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수수료 이제 동시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식당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겠군요. 그렇죠. 스타트업 이런 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아마존도 그랬고, 아마존도 처음에 그랬고 이제 시장 다 잠식하고 나면 승자 독식이. 이거 공정위의 독과점 이슈는 없나 모르겠어요. 이러면 계속 이제 수수료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자영업하는 식당 하는 분들은 아무튼 다 가게는 열어놓고 주방장님도 출근하셨으니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식재료 가격만 더 거기보다 추가로 플러스 알파만 나오면 배달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갖다 주는 거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거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배달의 민족 제 친구가 닭갈비집을 저쪽에 하는데 전단지에 광고를 한 4년 동안 했는데 그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 배달의 민족 하니까 배달이 거기서 거기는 책
포 그 그게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의 습관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배달 앱도 있고 상가 수첩도 있고 냉장고에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렇죠. 또 우리 전화번호부에 이것도 다 해놓고 얘야 누구 가서 뭐 좀 시켜라 그러면 각자 습관에 따라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전단지 보는 가족도 있고 상가 수첩 열어보는 아버지도 있고 뭐 중학생은 요기요 키고 그랬겠죠. 점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안에 다 들어가면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 냉장고에 뭘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 다. 그러니 이제 스티커 돌리는 집은 여기 안 들어가면 주문 전화 절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좋은 앱이고 서비스이긴 한데 열심히 하고 수수료 많이 받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경쟁은 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이러면 수수료율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도 한 10% 넘게 받고 있죠? 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배달의 민족은 네. 수수료를 꽤 많이 받아서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 안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정액제라고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요기요랑 몇 개는 다른데 배달의 민족은 얼마 딱 하면 그 정액제로 받는. 제 친구가 장사하고 있어서 들었는데 정액제라는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 원짜리 음식 배달 시키면 네. 한 천 원 정도는 배달의 민족한테 띄워주는 예전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엔 초창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업체당 얼마 이렇게 아예 네 주문이 10개 들어오든 100개 들어오든 사장님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더스는 또 다른 우아한데 왜냐하면 시장 네. 커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수수료가 높은 건 저는 좋다. 관계없다. 그게 장사니까. 그러나 경쟁은 시켜야 된다.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지. 네. 걱정스럽긴 하네요. 근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네요 정말. 자세히 한번 다뤄주세요.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신문 기사 읽고 온 거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군요. 돈을 버는데 네. 자꾸 힘이 들면 네.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아. 돈은 쉽게 벌리는 거다 원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슬프네요. 기업을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죠. 싶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아우 4조. 네. 박지원 차장님 주말에 아무 문제 없으면 다음 네. 주 월요일 이후에 제가 4개 졌으니까 만두 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기를 속으로. 제가 만두를 못 먹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투자자들 큰일 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뭐, 하긴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만두를 먹기를 다 기원해 주십시오. 이게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파이널라이즈 된 거겠어요 설마?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잠깐 뭐 또 네. 그런 네. 거겠죠. 또 싸우겠죠. 네.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